하이요. 뭐야, 랜덤? 나도 랜덤. 보고요. 먼저 골라. 테라? 토스하자. 보고요. 자, 한번 가봅시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라이언 킹님도 어서 오시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하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신 있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미네랄이 자신 부족합니다. 있지, 어? 미네랄이 앉지마. 내가 미네랄이 없는데. 부족합니다. 질 자신이 없다. 아이. 그래? 아, 그래? 미네랄이 어? 부족합니다. 김 빠질 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기대해도 되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게이트 정찰 한번 또 가봅시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말이 아이고 또 바닥님 2,000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바닥스프님 얇으면 안 감사합니다. 되나? 어? 학원님은 정말 장수하시겠어요, 유. 아유 감사합니다. 제발 원서치 되라. 어이구 원서치 일단은. 야 오늘 정찰은 참고로 설. 야 어? 집게 해줘. 블로킹이 왜 이렇게 좋지 상대? 자 여기 하나 지워줄 거고. 하나만 더. 여기 하나 더. 가스 좀 파줍시다. 재진재진님 감사합니다. 시청료입니다. 아이고 또잘 보고 계시다고. 오, 야, 아이고, 야 이거 좀 아깝다. 재진님 또 감사합니다. 살짝 아쉬운데 상대 대처가 좀 좋긴 하다 근데 너잘 막는다. 가스 타줄게요. 끝까지 완벽하게 막아주기는 했단 말이지 상대가. 야 수비가 되게 좋은데 상대 근데. 아, 팩토리가 좀 빨라요. 계속 한번 지켜볼 예정. 투게이트까지 한번 올려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아일런드 하나 추가해주고요. 야, 질 자신이 없다는 게 진짠가 본데, 이거? 네 마리에다가 아유 펭가이 또 감사드립니다. 펑커 더블인가? 드라군 어디가? 자 펑커 더블이죠 일단. 나도 멀티를 따라가는 게 좋겠는데 이러면. 펑커 하나 지어둘 준비합니다. 상대도 천천히 잘 해보도록 할게요. 코아스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현님. 김성현 피해자 모임에서 성심당 상표대로 아이고 감시 아깝다. 응모 중입니다.
성신감 오실 땐 양산복 착용 부탁드립니다. 코아즈님 꼭 부탁드리고요. 자, 이거 잘 해야겠는데 일단 상대가 압박이 상당히 거세요. 힌트까지 나와줬고 오프틱스도 일단은 올라가는 중. 무난하게 일단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일단은 살짝 불리하긴 하네. 상대가 워낙 잘 막아가지고. 살짝 좋지는 않기 때문에. 자, 벌쳐 나오고 있습니다. 벌쳐. 그러면서 후속 벌쳐. 탱크가 또 나올 준비하고 있단 말이지. 이거를 한번 잘 막아줘야 될 것 같고요. 수비 신경을 잘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것도 한번 챙겨주겠죠. 크림프를 또 먹을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요. 드랍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할 게 좀 너무 많기는 하다. 근데 야, 벌처가 이미 들어왔구나. 마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러면. 마인이 자, 기본이지. 어? 자, 트리플을 먹어줄 준비를 한번 해야 되겠고요. 상대 체제 확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제 확인. 자, 여기서 이제 강한 아빠 살짝 들어가자고. 자, 탱크 소모전 일단 한번 들어갔고요. 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 잘 막아주긴 했단 말이야. 멀티 먹어주면서 업그레이드 일단 해줄 거고요. 초반에 일단은 봤던 손해들을 찌르기로 좀 한번 메꿔주자고. 최대한 리꾼 많이 잡아주면서 말이죠. 드라군이 후속으로 씁니다. 여기 한번 잡아줄 거고요. 괴롭고 일단 한번 때려줍시다. 괴롭고 깼고 상대가 살짝 당황하긴 했단 말이야. 여차하면 약 근데 커맨드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까? 요거 커맨드 한번 깰만한데? 근데 리페어 붙으면 좀 힘들고. 일꾼이라도 좀 잡아주자. 일꾼이라도. 탱크 두 마리거든요. 자, 여기까지. 야, 그래도 이득 많이 봤습니다. 어허, 이거는 아니지. 어? 언덕 밑으로 내려오면 죽어야지. 어? 멀티. 그러면서 잘 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여기도 먹어줘볼까? 어, 야, 멀티. 이 친구 약간 꼼꼼하다. 근데. 자, 이득을 일단 되게 많이 받습니다. 멀티 좀 먹어주려고 하는데 약간 방해가 좀 있네요. 여기 먹어주고 이제 팩토리 숫자 한번 볼까요?
이명박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명박님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JUK145X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드리고요. 부담가 20만원이라고 하신 거 들었습니다. 월급 타면 바로 신청할게요. 정상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로투 그 단가 2억으로 올랐습니다. 방금 웹에서 문제를 찾지만 자,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구만. 왜 그래? 뭐야? 자, 팩토리 숫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까지 두개구요. 이 친구 거리제기 계속 해주려고 하는 건가요, 이거? 자, 벌처 견제를 또 잘, 어디갔지? 또인가? 이거 좀 귀찮게 됐는데, 이거? 잘 막아줘야겠다.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드라군을 좀만 더 잘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어도 말이죠. 잘 찍어주고요. 그러고 죽은 거는 좀 아깝기는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이제 많이 찍어놨으니까 괜찮고요. 잘 분배해주고 자, 스타게이트를 일단은 좀 야무지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펭가임도 감사합니다. 이거 트리플 하나 본데 이 친구. 오우야 벌처가 어찌왔대. 이거 막아줘야겠다. 자, 수비를 신경을 써줘야겠습니다. 일단 워낙 적용적이어가지고 오야야야야 여기가 뚫려있네. 하나 정도 괜찮지. 자, 막은 줄 알았는데 일단은 막아줍시다. 최대한 그래도 잘 오히려 좋아요. 방심 유도 작전 다 의도된 플레이. 스카우트 한번 찍어줄 거고요. 팩토리가 이제 슬슬 올라간단 말이죠. 블릿 비폰 한번 올려주면서 이제 업그레이드도 신경 써줄 예정. 자, 전부 다 이제 의도한 플레이입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요. 저는 드랍십에 대한 대비로 이제 캐논까지 착실하게 지어줄 예정입니다. 시즌모드 풀었다. 이거 한번 또 공략을 해볼까? 자, 탱크 한번 노려줄 예정. 자,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돼. 탱크가 많기 때문에 이제 캐논 하나씩 지어줄 거고요. 업그레이드에 신경을 좀 더 잘 써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스카우트 업그레이드 신경 써줄 거고요. 아직까지 스캔이 없기 때문에 상대는 제 본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요. 연기 한번 해주자. 본진에 스타게이트 하나 지어주면서 게이트 올려주고 제가 이제 이상한 낌새를 주지 않겠습니다. 자, 어차피 들키긴 하겠는데 최대한 그래도 늦게 들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옵저버 잡아주고 있네요. 옵저버 타게이트 좀 더 추가해줍시다. 밑에 여기다가도 약간 근데 상대가 좀 나가있는 거를 좀 좋아하나보다. 쉴드 업그레이드도 이제 여차하면 한번 해줄 거고요. 시즈모드 한번 풀었죠. 그때 한번 소모전 한번 또 들어갈 예정. 소모전 탱크가 살짝 부족합니다. 살짝 탱크 위주로 좀 소모를 해주자고. 근데 너무 많이 소모를 해버렸는 걸 일단 너무 건방지게 나왔는데 상대 요거
자, 능력이 이렇게 적지. 아직 중요한 거를 못 보여줬는데 나. 자, 밑에 탱크가 좀 있었구만. 살짝 최대한 소모를 시켜주고. 자, 지상군인데 아비터 가는 쳐. 최대한 이제 여기 해주고요. 여기 한번 먹어주고 멀티 야무지게 잘 먹어주겠습니다. 약간 근데 병력이 좀 너무 없긴 해. 내가 왜 이거. 자, 드라군 나오는 걸 일단 확인을 좀 시켜주자고. 여기도 이제 캐논을 한번 지어줄 거고요. 야무지게 생산 들어갑니다. 벌처를 계속 돌려주고 있네 이 친구. 자, 그래도 지금 잘 도와주고 있거든요. 상대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 한 두 부대쯤부터 이제 출격을 하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캐논 있으니까 12시를 좀 수비해주러 갑시다. 벌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 프로브들을 12시에 옮겨주자고. 최대한 이제 수비를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일단 스카우트 한번 찍어줄 예정. 200을 최대한 빠르게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을 찍은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눈치는 챘나 본데. 슬슬 한번 가볼까? 건방지게 지금 멀티를 먹어. 그거는 내가 용납을 못하겠는데. 자, 슬슬 일단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출격 업그레이드도 이제 잘해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단해요. 자, 스카웃을 이제 보여주도록 할 거고요. 알까기 한번 들어가죠. 알까기 이런 식으로 일꾼이 조로 좀 잡아줄 예정. 이쪽으로 순식간에 잡혀버렸구요. 자, 골리아 상대가 눈치를 이거는 완벽히 챈다고 봐도 무방하죠. 골리아 많아요. 자, 여기까지 아버리 한번 깨줘야겠는데 이거. 자, 드라군도 한번 좀만 풀어주도록 할거구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골리앗이 부족하죠. 동선이 이제 본진이랑 이제 삼탱이까지 동선이 길기 때문에 타이트하단 말이야. 상대도 이제 어찌저찌 자 견제를 해주려고 합니다. 커맨드 한번 깨주고 이제 막아주러 한번 가보자고. 드라군 취소. 스카웃의 무서움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고. 업그레이드 잘 돼 있으니까. 자, 이쪽 멀티도 이제 좀 잘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캐논 잘 지어주면서요. 여기서 캐논. 자, 깔끔하게 잘 막아줬고요. 옥저브 한번 또 찍어줘야겠는데 요거. 시야가 좀 살짝 어둡기 때문에 퍼세요. 아니 그 스카우트 업그레이드 되게 좋아요. 커맨드 순식간에 제거 완료. 거의 일단 세 부대에다가 많이 모였습니다. 캐논 공사 해줄 거고요. 골리앗이랑 정면 싸움에도 약간 밀리지 않을 정도인데 굳이 정면 싸움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캐논 올려주고요. 자, 측면으로 좀 싸워주겠습니다. 캐논을 많이 보충해주자고. 굳이 싸워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커맨드만 깨면 되니까 나는 커맨드만.
상대 커맨드를 다 날려버릴 거예요. 일단은 앞마당까지 날렸고, 상대가 원하는 건 이제 정면 싸움이거든요. 굳이 근데 그거를 해줄 필요는 없단 말이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템플 다크 템플러 찍겠습니다. 다크 템플러. 자. 여기도 이제 깨주고요. 카우 세죠. 자, 일꾼 다 잡아주자고. 아이고, 야, 시원시원하게 터지는구만. 범인되네 이거. 어? 만들어봐 그럼. 일단 수비를 어 잘했어야지. 그니까 어 수고요. 하지 말라며. 하고 싶네 자꾸. 어 근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질 자신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냥 대충 막아봤어. 일꾼 가지고. 자, 방심하면 볼까요? 그거.